이번에 보면은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많은 국민분들이 참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02800-7070 이게 국가기밀이다 이 번호가. 뭐 어딘지 알려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뭐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명품백도 이게 포장도 안 뜯고 잘 보관하고 있다. 근데 그럼 사진조차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죠. 그때 명품백 있을 때 사과하기 어려우면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네. 최 목사한테 가져가라고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박철하지 못해서 했던 일이니 다시는 이럴 일은 없겠다고 고개 한번 숙이고 이랬으면 그렇죠. 여러 가지 월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포장지가 뜯어졌냐 아니냐 어디 창고에 있냐 누구도 모른다 이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해괴망측하고 기기개개한 이러다가 이제 사건은 요만했는데 예. 실제 효과는 이만해진 거예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 사과한다 이게 안 보이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학교의 그 서열 구조에서 맨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약한 그 학생을 희생자를 집단으로 괴롭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학폭이 사건화돼가지고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희생자를 찾아가서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가서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사과를 못해. 네. 이게 왜 사과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쟤는 원래 내가 저기 뭐냐 뭐 때리려고 때려서 한 게 아니라 맞아도 되는 서열이 낮은 애야. 우리는 서열 구조란 게 있어. 네.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게 질서야.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나를 낮춰 나보다 낮은 애한테 이래가지고 대부분 사과가 힘들어요. 그래요? 형식적이거나 이러지 그 학폭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만들어진 질서를 보면은 네.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저기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과를 못하느냐. 네.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 이거거든요. 이거. 그게 이게 학폭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했던 얘기. 저러다가 이제 지가 밑으로 내려올 날이 있거든. 탄핵당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간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 임기가 끝나면. 네. 이때는 거의 못 견뎌. 그때는. 그래요.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어제도 한국자유총연맹 참식 기념식 창립 기념식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뭐 정의 얘기를 하고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유를 계속 강조를 하던데 이 한반도 남북에 상반된 역사는 올바른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와 번영 지켜내겠다 보수 진영에 좀 힘을 또 원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전쟁 연설이에요. 네. 전쟁 지도자의 연설이죠. 전쟁 지금 뭐 쳐들어온대? 뭘 지켜내? 뭐 쳐들어온대? 네. 예, 전형적인 전쟁 지도자의 연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갈등과 대립, 이 우리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지적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톤다운되는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것들 카르텔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좀 갈라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급하긴 급했죠.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네. 사실은 그 뭐 자유번영 뭘 지키자 하는 거 이전에 이제 민주주의 회복, 관용과 포용, 네. 절제 이런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지금 시급한 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이데올로기라든가 네. 어떤 그 뭐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결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한판 싸우겠다는 얘기니까 아, 이제 저기 아마도 8, 9월 되면은 나라가 아마 아수라장으로 빠질 겁니다. 난 이번 7월 국회에서 보여지는 저 거의 뭐 이거나 야망 국회, 동물 국회 같은 저 모양은 네. 이제 앞으로 닥칠 커다란 소용돌이에. 아. 예고편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저기 그 지금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예산이나 무사히 처리하지 그 외에는 정치에 대해서 뭐 우리 저 더 이상 뭐 집착하거나 네. 정치하는 거 그런 거 관심 없다. 이미 이렇게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은. 예. 앞으로 전국이 저쪽은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 한껏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는 이 행정 권력의 폭주와 무능을 어떤 것 견제하기 위한 어떤 입법권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네. 상당히 심각하고 예측 불허의 전국이 될 거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아. 계속 꼬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탄핵 정국입니다. 아. 8, 9월은 탄핵 정국으로 간다. 탄핵 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청원 낸 것도 보니까 동의자 수가 계속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116만 명 돌파했습니다. 116만 578명.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개딸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몰려가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제 200만도 넘어갈 건데 300만도 네. 될 수 있어요. 뭐 개딸이 이래 많아 그 얘기들. 뭐 200만, 300만 뭐 많어?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나 개딸 아닌데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또 댓글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식이 너무나 지금 동떨어져 있다. 네. 여권의 인식이 또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다르다. 네. 법적으로 뭔가 탄핵될 건덕지가 있어야 탄핵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서명운동이거든요. 이거 실명을 다 밝히는 그렇죠. 이건 실명 밝혀야 됩니다. 네, 청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뭐 실명 서명운동인데 이게 200만이 넘어간다. 뭐 이 기세라면은 충분히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상당히 분위기 달라집니다. 이게 뭔가 심각하구나. 이게 네. 국민의힘만 몰라요. 아. 국민들 다 알았는데. 진짜 박근혜 탄핵 당시도 그때도 좀 떠올려 보면은 그때도 당시 국민의힘 모습, 새누리당 모습, 자유한국당 모습은 좀 나이브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런 모습 보였었죠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패가망신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반복되려고 한다. 이번의 모습 보면. 근데 이런 상황 최혜병 특검법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은 또 하나가 언론 문제거든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 거쳐가지고 임명이 될 건데 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이후에 MBC 이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해도 할 거다. 다른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바꿔서 사장을 바꾸고 그 방송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막을 네. 방법이 딱히 없어요. 이게 지금 절차대로 간다 그러면 네. 딱히 이게 막을 만한 방법이 뾰족한 수가 안 보여요. 법 절차상으로. 그래요. 일단은 저기 그 임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탄핵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임명이 돼야 그 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MBC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아, 그 최욱이하고 방송 론칭한 지 이제 두 주밖에 안 됐는데. 최욱이. 욱하는 방거가 겨우 하나 MBC에 고정 하나 나가는데. 예. 아, 왜 지금 바꿔가지고
이제 막 몸 좀 풀라 그래 나 내가. 김종대 교수. 그리고 최우공 KBS에서 잘리고 예. 이제 MBC에서 오래도록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 첫 방송의 첫 멘트였거든. 예. 오래 정착은 씨. 정착하자마자 아. 뭐가 바뀐다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아 진짜 아주. 아유 최욱 씨가 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는. 아 KBS 잘릴 땐 주차장에서 차 대다가 전화 받고 잘린 거 아닙니까? 아, 이제 MBC까지. 아유 예. 이번에 씨가... 나는 지하철에서 통보 받게 생겼어. 아그 주말 방송 잘하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럼 MBC의 또 최욱과 김종대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한테 했던 말 그게 뭐 박홍근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통해서 전원 전해진 걸 보면 좌파 언론이 선동하고 유도해서 청년들을 그렇게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를 겨냥하는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건데 이준수 방통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당시에 올렸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장악, KBS, YTN 이번에 MBC까지 장악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럼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 아, 어떻게 됩니까? 그 MBC야 뭐 사실은 전사적으로 네. 저항해야죠. 어떤 사장이 오든 간에 출근 못하게 막아버려야죠. 아. 이거 다 불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 2인체제로 예, 2인체제로 해서 불법적으로 된 거 집행정지 네. 가처분 내고 사실 다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저 네. 법적인 절차를 밟고 헌법소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예, 그리고 국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죠. 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회가 하겠다.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그런데 네. 다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MBC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 예, 그 상처가 지금도 치유가 다 안 되고 너무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치는 아픔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너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네.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하. 그럼 또 10년간 그 상처가 그렇죠. 아. 남아 있게 되면 힘들다. 예. 자, 뭐 이준석 위원장이 지명이 되고 청문회 거쳐서 뭐 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듯이 뭐 이거는 막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또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네.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네. 법원 판단 받을 텐데 2인 체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에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좀 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좀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상하고 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압력이 중요한 거죠. 에, 그래서 MBC 이제 뭐 불매운동도 할 필요도 있겠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힘을 보여주는 거 이게 최선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아프지는 마라. 싸울 네. 때 싸우더라도 나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예. 아 MBC에서 우리 최욱 또 김종대 이 두 사람을 계속 자르겠지 뭐. 계속 보고 싶은데. 아니 그래도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영방송 역할을 위해서. 그 대신 뭐 유튜브에 더 충실하면 되는 거지 뭐. 뭐 MBC만 있습니까? 안 자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욱 김종대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제 1순위라고 보는데. 최욱보다 먼저. 아 그다음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줄줄이 잘릴 거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법원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